이거 안 풀리면 큰일 난다. 누가 죽어나가는 일이 생겨. 하는 일마다 모두 실패를 해. 그래서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사주팔자에 다양한 흉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인동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어느 분이 제 영상을 보시다가 댓글창에 인동살이 있는데 어느 무속인이 인동살을 풀어줘야 한대요. 정말 그것을 풀어줘야 할까요? 라고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결국 구슬풀이를 하란 얘기였는데요. 정말 인동살을 안 풀어주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난 생년월일시에 따라서 사주팔자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사주원국에는 다양한 안 좋은 나쁜 살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살이 많이 끼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끼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강력한 살이 전혀 없는 사람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걸림돌을 만드는 대표적인 흉살들을 알아본다면은 대체적으로 영향을 크게 끼친다고 알려진 흉살에는 인동살, 개강살, 구추방해살, 김은관살, 백호대살, 육해살, 의처의부살, 형충살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동살은 꽤나 세고 강력한 살인데요. 인동살은 조상들이 죽어서 저승에 갔다가 이승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도 환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의 조상의 잘못된 업보를 후손이 가지고 태어나면 생기는 살입니다. 생일의 끝자리가 음력으로 1일, 3일, 8일, 11일, 13일, 18일, 21일, 23일, 28일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인동사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요. 물론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그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인동살이 발동을 하게 되면 예전에 비해 평소와는 다르게 꿈자리가 사납고 가위에 눌리는 횟수가 많으며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신기가 생기거나 신병살이 돋고 움직여도 몸이 늘 아프고 집안 가족 중에 우환이 들끓고 질병이 많아지게 됩니다. 추진하는 일마다 꼬여서 이상하게도 평소에는 진행이 잘 되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 등에는 타고난 사주팔자의 흉살인 인동살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흉살의 작용력이 드세지는 운세 기간에 관제나 구설, 시비, 소송, 사고, 손재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인동살의 영향을 받으면 흉살과 애군의 작용력이 매우 드세지므로 재물운과 하는 일들이 바쁘게 활발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돈을 버는데 힘들게 벌고 일은 바쁜데 사정없이 일이 꼬이니 돈을 버는 좋은 일과 열심히 안 좋은 일들이 함께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재물운이나 관운을 타고 들어와 흉살과 애군의 작용력을 키우는 조상의 영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동살로 인해서 나타나는 폐해를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조상 가물이 많아서 파란만장한 삶을 겪게 되고, 두 번째로는 회장, 업장, 업보가 대물림이 되니 당연히 힘이 들 것이고, 세 번째는
인덕이 약해지니 사람으로 인한 홍사, 시비, 수와 같은 인간 풍파가 많고 배신을 당하기 쉬우며 네 번째로는 앉아서 돈을 빌려주고 서서도 못 받게 되니 금전 손해가 클 것이고 다섯 번째는 사람 인연이 들지 않아서 좋은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아 엉뚱한 사람을 만나게 되니 오래가지 못하고 결혼을 해도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이 안 되며 여섯 번째는 화재나 교통사고와 같은 행액을 당하기가 쉽고 일곱 번째로는 하는 일이 꼬여서 잘 풀리지 않는 등 온갖 풍파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삶 자체가 파란만장하여서 고통을 받게 되며 여덟 번째로는 인동살과 함께 나타난 사주원국에 충살이 끼어 있으면 그 정도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아홉 번째로는 부부가 동시에 인동살이 같이 들어있으면 자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 열 번째로는 부부와 자녀까지 한 가정에 세 사람 이상이 인동살을 가지고 있으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더 커지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 때문에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신병수가 강해지며 일들이 꼬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니 이럴 경우에는 본래 가지고 있는 사주상의 나쁜 운들이 나쁜 쪽으로 스스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묶어서 봉인을 하는 이러한 비방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군을 제거해 물리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꼬여있고 엉클어진 것들을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 있게 해주는 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이 꼬이고 건강도 안 좋고 애정운도 안 좋고 재물운도 안 좋고 그래서 나는 인동살이 끼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나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풀이한다고 굿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살 중에서 인동살 하나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사주에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더 많은 살들이 있어요. 이러한 살들이 두 개, 세 개 겹쳐가지고 나타나게 되면 상당히 힘이 대단히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가까운 전문 철학원의 전문 역술과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서 내가 스스로 극복을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스스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실천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누구에게나 밝은 삶이 열릴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땠나요? 인동살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 무덥고 코로나19로 여러분들 많이 짜증나시고 힘드실 텐데요. 힘내시고요. 보은도사가 더욱더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넘치도록 좋은 영상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